civil case. It was a civil case, but it doesn't have to be. That doesn't sound like a gift to me. It sounds like a favor for you. Hello, everyone. It's Daniel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정말 native speakers,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또 재밌게 쓰는지 좀 센스 있는 표현, 내가 이렇게 쓰지만 조금 더 미국 사람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을 바꿔 쓰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앞에 영상을 한번 보셨죠? 그 영상도 또 제가 또 수출 좋아하니까요. 영상에서 나온 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is is a civil case 라고 그 여자가 말하죠. This is a civil case. 그래서 civil case 하면 여러분 민사소송이에요. 그죠? 민사소송, 민사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This is a civil case 했더니 그 남자가 또 말해요. It was a civil case. 이게 civil case였죠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지금부터는 다른 케이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. 민사가 아니고 아마도 민사로 어느 정도 결판이나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으니까 형사소송으로 뭐 바꾸겠다라는 의미겠죠. 시제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말을 하는지 또 다른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말하는 게 그 남자 한마디 더요. It doesn't have to be. It doesn't have to be. 그래서 여러분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 don't have to, doesn't have to라고 부정을 써버리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꼭 민사소송일 필요는 없죠. 라는 뜻이에요.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사가 안 되니까 뭐 형사로 바꿔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. 자,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인데 그 여자가 말해요. That doesn't sound like a gift to me. That doesn't sound like a gift to me예요. 이게 나한테는 선물같이 들리지 않는다. 썩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운 쉬운 영어로 써보면 That doesn't sound good to me, good for me. That doesn't sound good for me, 뭐 to me 쓸 수 있겠죠.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 같지 않아. 그러니까 a gift를 썼어요. 근데 얘는 That doesn't sound like a gift to me. 이게 나한테 선물 같지 않다. 나한테 좋은 얘기 같지 않아. 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세요. It sounds like a favor for you. It sounds like a favor for you. 이건 너한테 되게 좋은 부탁인 것 같은데 이런 뜻이 너한테 굉장히 좋은 호의인 것 같은데 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또 쉬운 영어로 하면 It sounds good for you. 이건 너한테 좋은 것 같다 라는 의미예요. 근데 good이랑 그 대신에 우리가 썼던 게 앞에서 여자는 a gift를 썼고 이거는 이 남자한테는 a favor. 너한테는 더 너한테 좋은 부탁인 것 같은데 이런 뜻으로 favo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. 그 문장 첫 번째 게 That doesn't sound like a gift to me. 나한테 이게 썩 좋은 얘기 같지 않아. 그 다음에 It sounds like a favor for you. 이건 너한테 오히려 너한테 좋은 부탁인 것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영어, 배운 영어로 올바르게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센스 있는, 위트 있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의 스피킹 스킬이 훨씬 더 좋아지실 테니까요.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Alright, thank you. Have a great day.